그냥 뭐 지금 자세 문제가 아니라 랩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 보일 수 있는데 나와. 자, 하여튼 뭐 운동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근데 뭐 자세가 틀렸다 옳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제가 뭐 큰 것만 짚어줄게요. 나 풀업이 안 돼요. 아, 나 풀업을 못하겠네. 풀업이랑 비슷한 거야. 아, 그래서 저 랩풀 다운을 해요. 랩풀 다운을 해서 지금 운동을 한 3개월 했는데 풀업이 잘 될까요? 이거 꾸준히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광배 근육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 모르시는 게 있어요. 풀업과 랩풀 다운의 가장 큰 차이점. 이제 운동 종류지. 풀업 같은 경우에는 내 무게를 지탱하는 곳이 손끝이에요. 그렇죠? 손끝이기 때문에 내 몸이 딸려 올라와야 돼. 내 몸이. 이거를 다친 사슬 운동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내 몸이 딸려 올라가. 팔이 풀업 자체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딸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관절도 많이 보호해줘요. 랩풀 다운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이 고정되어 있어요. 뭐가 잡아당겨요? 내 몸통이 아닌 내 몸통에 붙어있는 짧은 관절들이 지금 팔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야, 어깨 블레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 상완골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팔꿈치 내려오잖아. 내려봐. 그러면 다시 올려봐. 이게 다 올려봐. 편하게요. 그럼 여기서 내려갈 때 상완골이 굴러 내려올까? 아니면 네 몸통이 딸려 올라가는 걸까? 팔이 굴려 굴러가는 거 아니면 네 숄더 블레이드가 굴러가는 거야? 아, 숄더 블레이드가 굴러가는 거야? 아니 숄더 상완골이. 근데 여러분 공이 있잖아요. 공 이리고 올게요. 굴러갈 거 아니야? 그럼 공이 여기 있어. 봐봐. 공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공이 여기 있잖아. 이게 위로 올린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까? 굴러가면서 위로. 그렇지. 굴러가면서 위로 올라가. 그거야. 그렇죠. 그래서 연리사슬 운동이 우리 몸에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관절에.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극상근에 괴롭힐 수가 있어요. 특히나 사레르 같은 경우. 그 이유예요. 굴러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구모양이잖아요. 구모양. 굴러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풀업은 이 상태에서 내려 이제 내려가 했어. 이렇게 매달려있어. 상완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통이 우리 이제 블레이드가 따라 올라가는 거. 블레이드는 이렇게 움직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풀업과 랩풀다운 차이점은 열린 사슬과 다친 사슬 운동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힘이. 풀업이 안 되면 랩풀다운 하는 사람 많지. 근데 랩풀다운 하면 풀업이 많이 안 늘어. 이유 뭔지 알아? 난 풀업 되는데? 아 이거 너는 원래 있어도 그렇지.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효율적 운동 아니야. 왜 안 되는지 알아? 코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저 앉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서있는데, 몸이 서있는 상태에서 코어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태우고, 하중을 그냥 아래로 하고 올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다리 살짝 올려봐. 어떻게 하냐? 다리 그냥 굳이 올려봐. 이렇게? 아니, 그냥 내리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럼 이제 코어 힘이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풀업 운동은 광배 운동에 집중된 거지만, 어쨌든 전신 운동이야. 근데 전신 운동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누워서 다리를 살짝 올리는 것이 30도 올리는 게 있잖아. 이게 무슨 뭐 그 자세가 되기 위한 코어가 발달돼야 되는데 그 자세가 아니고 각도만 똑같이 하고 앞에 누워 있는 거랑 똑같아. 편하게. 광배를 쓰면서 코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리벌트드 로우가 제일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코어를 안 쓰잖아. 그렇지?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배를 올려줘야 돼. 이 코어가 지금 작용이 되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내리면 안 돼. 엉덩이를 긴장시키면 돼. 지금 그냥 잡아당겨봐. 아니 엉덩이 내리면 올릴 줄 없어. 그냥 잡아당겨라. 계속 너무 높은 거 같은데 이거? 좀 높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니라 나 엉덩이를 바짝 올려. 쭉 세워. 이 상태에서 코어를 집중시키면 잡아당겨봐. 어때? 차이 맞지? 차이 되게 많아요. 엄청 틀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난이도 높이려면 벤치한테 깔아놔서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더 힘들게 하려면 벤치를 올려서 이제 사선 높이. 그래서 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풀업이 되게 좋아요.